4 minutes. The company can call me to tell me the. Oh yeah. Oh, 谢谢. Yeah. 지금 이렇게 레몬 들어간 아이스 커피인데 되게 오묘한 맛입니다. 레몬 맛도 나면서 커피 맛도 나는데 약간 우유 맛도 나는. 아무튼 저는 지금 타이난역 근처에 있는 카페에 와 있고. 이제 45분 차를 타고 저는 타이중으로 떠납니다. 어제 하원야시장에 갔다가 거기 오징어집 사장님께서 제 얼굴을 보시더니 너 얼굴이 왜 그래? 왜 이렇게 익었어? 딱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심하길래 그래서 바로 호텔에 와서 거울을 보자마자 경악을 했습니다. 팔 진짜 무슨 팔토시한 것처럼 다 타있지. 발목, 양말 위로 다 타있지. 얼굴 딱 여기 무슨 띠도는 것처럼 타있지. 얼굴이 다 익었습니다. 익었어. 아우치. 谢谢, 바이바이. 그래도 시원하게 먹었으니까 덕분에 한 20분, 30분 잘 쉬다 가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타이중으로 가긴 가는데 조금 걱정인 게 이제 한국의 대전이라 불리는 또 대전하면 대표적인 노잼 도시로 손꼽히지 않습니까? 타이중에 대해서 좀 검색을 해봤는데 이게 유튜버 분들도 좀 알쏭달쏭하게 영상을 그래서 아무튼 좀 걱정이 된다. 지금 타이난역에 도착을 했고 제가 가오슝에서 타이난 넘어올 때 그 플랫폼 때문에 겪은 그 경험으로 플랫폼이 어딘지 진짜 재차 확인을 해봐야 돼요.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미아오. Where is the platform this train? Right, that's it. 아, 네. 谢谢. 어제 티켓을 구매할 때도 1번 플랫폼인 거를 안내를 받긴 했지만 그래도 재차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플랫폼 위치가 어딘지도 확인을 해봐야 되고 왜냐하면 이게 서울로 치면 지하철이랑 뭐 우궁화호 이런 것들이 하나의 철로를 이용한다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는 딱 봐도 철로가 4개가 있거든요.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내가 안전하게 타이중으로 갈 수 있다. 아, 근데 선크림도 녹아 내리는 거 봐. 어떡하네. 지금 여기에 나오는 제가 122번 열차를 타고 타이중으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제 티켓이 10번 차 13번 자리거든요. 타이중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확실히 가오슝이랑 타이난보다는 훨씬 도시적인 느낌이고 제가 알기로는 이 타이중이라는 도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역도 진짜 잘 돼 있고 근데 지금 비가 미친 듯이 오고 있습니다. 벼락도 치고 우산부터 사야 되겠네요.
웬만해서 제가 지금까지 산 것 중에 최고의 소비라고 생각하는 네, 우산을 샀습니다. 제일 비싼 것 같은데? 대만 달러로 399달러를 줬으니까. 이게 누굴 위한 우산인지, 사람을 위한 우산인지, 카메라를 위한 우산인지. 지금 신발도 다 젖은 것 같거든요? 슬리퍼도 하나 사야 될 것 같고, 일단 빨리 숙소로 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 많이 온다, 진짜. 진짜 신발도 다 젖고, 아, 네, 이 맛이지, 대만은. 안녕. Check in, please. 자, 여기 개인 화장실 있고, 베드 있고, 뷰는 타이중. 일단은 좀 깔끔하게 목욕도 좀 하고, 뭘 해야 될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타이난에서 타이중으로 넘어온 지 이틀이 된, 그러니까 타이중에서 2일차가 됐습니다. 호텔을 옮겼고, 호텔을 조금 더 도심의 안쪽으로 옮겼습니다. 옮기면서 9,000원에 뭐 특가인지 이곳의 원래 가격인지 좀 파악이 안 되긴 하는데, 제 생각에 뭐 운이 좋아서 라고 생각을 하고, 침대도 두 개가 있는 방을 9,000원에 옮겼습니다. 뭐 옮기게 된 과정에 있어서 사실 나름대로 보험을 조금 들어놨던 거예요. 타이중에 하루 있어보고 제가 느끼기에 정말 노잼이거나 내가 정말 할 게 너무 없다, 심심하다라고 느끼면 다른 도시를 가기 위해서 애초에 1박만 예약을 했었는데 제가 어제 타이중에 도착을 해서 이곳저곳 골목을 좀 돌아다니고, 그리고 버스를 타고 좀 돌아다니면서 느낀 거는, 이 타이중이라는 도시는 대만의 현재를 좀 보여주는 곳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곳 타이중을 설명을 하면서 TSMC라는 반도체 기업을 빼놓고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TSMC가 있기 때문에 가오슝을 밀어내고 지금 대만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이기 때문에, 가오슝은 항구 도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수출을 기반으로 한 사업들이 많았는데, 2010년대에 이 사업들이 조금씩 부진하면서 자연스럽게 가오슝을 떠나는 청년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 타이중은 TSMC가 들어오면서 자연스럽게 디지털 도시화가 되고, 그로 인해서 많은 IT 기업이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 진짜 여기는 제 나이 또래가 가장 많은 것 같고, 그리고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반도체 기업을 포함해서 IT 기업들이 막 들어오다 보니까 그만큼 인력이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주변 동남아 국가들,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필리핀 이런 곳에서 이 타이중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많이 유입이 됐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 타이중역 주변으로 그 동남아 문화를 조금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있고, 아예 스트리트 하나가 동남아 음식을 팔고 동남아에서 수입한 물건들을 파는 길이 있을 정도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절대 노잼 도시가 아니다, 타이중. 그리고 앞으로 뭔가 여행지로서도 상당히 성장 가능성이 좀 있다? 그리고 진짜 케이팝이 미쳤습니다, 지금. 이 친구들이 밤낮 할 거 없이 맨날 와서 연습하거든요. 제가 어제 와서 봤을 때도 있었는데, 진짜 체력이, 저 나이 때는 체력이 깡패라고. 주말 저녁 시간에 타이중역 광장에 가시면 진짜 조금 과장 못해서 70% 정도는 동남아 국적을 가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들만의 소통의 장소, 만남의 광장, 약간 그런 느낌이고, 그리고 타이중역을 지나서 조금 한 500m? 500m까지는 안 되나? 진짜 조금만 걸어오시면 이렇게 지금 제 옆과 뒤로 보이는 동남아 음식을 파는, 그리고 동남아의 물건들을 파는 이런 스트릿이 하나 있는데, 제가 도착한 첫날에 여기서 반미를 먹었고 오늘 아침에도 여기서 분짜를 먹었습니다. 여기 좀 장점이 진짜 로컬 스타일이고, 사장님이 그냥 동남아 분이세요. 대만 사람들이 운영하는 동남아 음식점이 아닙니다. 물론
진짜 사장님은 대만 사람일 수 있어요. 근데 뭐 바지 사장이든 뭐든 앉아있는 사장님이 동남아 분들이 많더라고요. 진짜 머리 자르는 저런 미용실도 베트남 스타일 딱 붙여놓고. 네, 저는 한 시간 정도 후에 타이중을 떠나 타이베이로 갑니다. 가기 전에 제가 어제 말했던 동남아 골목 좀 주변에 있는 괜찮은 단미집이 있어서 제가 거기서 그걸 먹고 딱 꽂혔거든요. 제가 타이중에 있으면서 반미를 총 4번 먹었는데 그 4번 중에 3번을 이 집에서 먹었습니다. 이 집이 압도적으로 제 입맛에는 맛있었어가지고 조금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저는 올 때마다 이렇게 쉬림프랑 코크가 들어간 반미로 먹는데 이 집만의 약간 짱아찌 느낌의 뭔가 소스가 있거든요? 그게 아주 기가 막힙니다. 되게 진짜 되게 다들 텐션이 확 오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고 그만큼 진짜 맛있습니다. 저 집이 이 타이중에 있으면서 먹은 것 중에 제일 맛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 타이중 메인 스테이션 주변에 이 관광 명소 디저트 가게로 유명한 궁원안과를 가려고 했으나 오래된 은행 건물을 개조해서 만든 디저트 가게가 있다고 해서 깔끔하게 아이스크림으로 타이중을 마무리 해볼까 합니다. 아, 어디쯤이냐. 와, 여기도 줄이. 와, 근데 여기도 줄이 꽤 있네요. 근데 궁원안과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정말 적은 거긴 하거든요. 아, 진짜 먹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제가 지금 한 2, 30분, 그러니까 30분이 채 남지 않아서 가방도 찾아야 되고 다음을 기약하면서. 그리고 어차피 타이베이 가면 또 맛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계속 아른거리네. 제가 타이중역을 올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밤낮 할 거 없이 항상 많고 그만큼 이쪽이 교통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대만 지도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만의 정중앙에 산맥이 크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로로 가로질러서 가는 산맥을 가로질러서 가는 교통편이 거의 없기 때문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중교통편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타이중 타이베이를 걸쳐서 뭐 화롄이나 동쪽 지방으로 가기. 아, 왜 이렇게 숨이 차냐. 아,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 그리고 진짜 아이스크림 먹고 왔으면 늦을 뻔했다. 짐을 찾아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호텔에 물론 가방을 맡겨도 되지만 호텔과 역의 동선이 멀 때는 계속 이렇게 지금 보관함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보관함을 이용할 때 돈으로 현금으로 하나하나 하면 복잡합니다. 이럴 때 라인페이를 쓰셔야 됩니다. 라인페이. 이렇게. 지금 영수증 발급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기기 자체가 고장이 나고 그래서 지금 제 칸에서 가방을 꺼낼 수가 없어서 경찰분에게 지금 今天的十点二十三，会发命令。发命令？啊，对。呃，the company can call me，call me to tell，tell me the keyword。啊，也。哦，谢谢。지금 일단 타이페이로 가는 열차 시간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일요일이기도 하고 저 영수증 발급 장치 자체가 고장이 나서 이게 이런 일이 생기네. 일단은 교환을 하지 않고 환불을 했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흘러갈지도 모르고 그리고 70%까지밖에 지금 환불이 안 된다고 해서 교환 자체가 그러니까 성립이 안 된다고 해서 찾을 수 있겠지? 어, 황당하네. 아, 황당해. 어디 보자. 4, 6, 7,
괜히 취소한 것 같은데? 한 3분 정도 남았는데 지금? 아, 2분 남았구나. 아, 어쨌든 가방을 찾아서 다행입니다. 다행이고, 뭐 다음 열차 타고 이동해야지. 와우, 드디어 무슨 일이 하나가 생기는구나. 이렇게 너무 순탄했어. 타이중까지 계획한 대로 너무 술술술 잘 풀려서, 아 역시 나한텐 이런 일이 생겨야지. 일단 1시간 뒤 열차를 끊었고, 지금 멘탈적인 과부하가 왔기 때문에 뇌를 순간적으로 너무 많이 썼어. 일단 가방을 찾아서 다행이고, 한 20분 정도 또 기다려야 되는데, 좀 상황을 설명을 하자면 이런 영수증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반씩만 인쇄되는 영수증이, 뭐 제 앞에서도 아마 그랬을 거고 계속 저 기계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거기서 막 허둥지둥하고 계신데, 뭐 그분들은 이제 의사소통이 가능하니까 안내센터에다가 연락을 하는데 저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그냥 경찰분께 상황 설명을 하고, 그리고 막 급하니까 한국말만 한국어가 계속 나오길래, 아 진짜 순간 영어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또 웃긴 게 경찰분께서도 영어가 안 되셔서 우리 최고의 또 파파고 구글 번역기 번역기를 다 동원을 해서 무사히, 예, 지금 상황이 뭐 이렇습니다. 네, 저는 여기서 타이중 여행을 마무리하고 타이베이로 가보겠습니다. 조금 시간적 여유가 더 있었으면 타이중을 좀 더 즐겼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도시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하철 노선이 있는 라인 쪽으로 해서 도시개발이 한창 진행 중인 동네도 좀 봤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거기까지 제가 몸소 다 느끼기에는 시간적으로 부족해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다시 대만에 온다면 타이중을 다시 한번 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너무 좋았고 친절한 사람들도 너무 많았고, 국계장이 따로. 오랜만에 대만 클럽에 술값 너무 많이 뜯겨있어.